이번에 설명드릴 동영상은 뭐냐면, 발이 예전에 하나 이제 동영상 올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2년 전에 ATFL이 티어가 되고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해서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설명한 동영상인데, 이분은 이제 노말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냐면 발이 뉴트럴이냐, 플란타 플렉션이냐, 슈피네이션이냐, 프루네이션이냐, 엔테리어로 빠졌냐 아니면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느냐에 따라서 ATFL은 락시티가 있느냐 타이트해 보느냐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피지컬을 할때 너무 슈피네이션에서 시켜서 하면 다 정상 같아 보이고 너무 뉴트럴 포지션에서 하면은 다 락시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오진을 안 만들기 위해서 발의 포지션에 따라서 정상 ATFL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힘쭉 빼볼까요? 힘 그냥 편안하게. 힘 빼고요. 약간 이렇게. 발은 힘을 빼면은 한 20, 30도 정도 플란타 플렉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란타 플렉션이 돼 있어서 이때, 슈피네이션도 아니고 이때 딱 되면 발이 빠진 상태에서 뒤는 떠 있는 상태죠. 뒤는 떠 있는 상태에서 딱 되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여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피블라. 탈로스, 피블라 인서션도 여기서 또 이렇게 딥 파이버, 슈퍼피셜 파이버 이게 이제 ATFL 정상 ATFL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정상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발의 포지션을 좀 바꾸겠습니다. 뉴트럴로 하면 락시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정상인데 락시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ATFL 정상이에요. 이왕 딱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트해야 됩니다. 타이트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락시티가 있네요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접질렀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루즈닝이 생기죠. 웨이브가 생기죠. 그래 놓고서는 ATFL이 예전에 다쳐가지고 늘어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에 7 아주 그냥 이쁘잖아요. 이건 아 정상이다. 그리고 뉴트럴 포지션을 했더니 락시티가 있네. 이건 이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자가 있으면 얘를 앞으로 당겨도 봅니다. 이렇게 데리러 당겨보고 카운터 트랙션하고 당겨도 보고 그 슈파인 포지션에서 아니 그 뉴트럴 포지션에서 이렇게 당겨도 보고 그러면 얘가 이제 안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롱게이션 돼 있는 분들은 요 상태에서 이 힘을 쭉뺀 상태에서 여기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락시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짝. 근데 검사를 하면서 얘를 슈피네이션을 풀 슈피네이션을 시킵니다. 풀 슈피네이션 딱 시켜버리면 타이트해 보입니다. 그리고 엔테리어를 뺀 상태에서 슈피네이션 하면 당연히 엔테리어로 빠지죠. 그 전에 딱 봤는데, 타이트하네? 정상. 이렇게 우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로 넣어볼까요? 이쪽도 쭉 빼고, 자, 이건 이제 뺄 거예요. 그래서 전 거비인대를 검사를 할 때, 환자분께, 자, 발목 힘 빼보세요. 발목 힘 빼보세요. 그러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플란타 플렉션 하면서, 그때, 항상 건측과 환측을 같이 비교해서 퀄리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타이트하죠? 뉴트럴 포지션이 아니라 뒤꿈치가 뜬 상태에서 힘을 쭉 뺐을 때, 그러니까 플란타 플렉션이 살짝 되면서 약간 인본전이 되는 이 상태에서 딱 됐을 때 이렇게 모습이 보이면 슈퍼피셜 파시아, 파이버, D5. 이렇게 보면, 아, 정상. 그러면서, 타이트 있어도 해보고, 안테로 들어오도 해보고 해보는데, 들어오는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정상. 그런 다음에, 환측도
이제 헌측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 자세에서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락시티가 없이 파이브가 이쁘게 보이면 D5 슈퍼피셜 파이브 이쁘게 딱 보이면 아 정상. 그래서 포지션을 할 때 환자 의사가 뭐 그런 의사분은 없겠지만 약간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정상을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 락시티가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슈피네이션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아 타이트하다 이거 정상이다 라고 락시티가 있는 사람들을 일롱게이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정상으로 오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